안녕. 아니 오늘은 제가 그 좀 특별한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. 만나면 돈뿍 터지는 띠궁합에 대해서 제가 네.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뭐 흙, 불, 나무 내 사주에 어떤 게 있어야 뭐 좋은 네네. 궁합인가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띠에도 네. 이런 조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진 분들은 네. 물과 흙이 필요하니까 물과 흙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돈을 벌어다 주는 띠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오, 맞습니다. 네. 네네. 좋은 띠끼리는 서로 간에 이득을 주고 인생을 바꿔도 주고 네. 사업에 도움을 주고 여러모로 인생에 도움을 줍니다. 그러면 오늘 네. 지금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는 만나면 돈뽁 터지는 띠 궁합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네. 띠들이 잘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. 네, 먼저 네. 지띠와 소띠인데요. 네. 지와 소는 나무와 물입니다. 오.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죠. 그렇죠. 네, 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. 네. 네, 그래서 서로 기쁨을 주고 득을 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와 소는 네. 나무와 물이다. 네네. 그리고 또 다음 네. 띠 있을까요? 다음으로는 토끼와 개띠인데요. 네. 토끼와 개는 물과 흙입니다. 물과 흙. 물과 흙이 왜 맞느냐? 흙은 물이 있어야 빚어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맞죠. 네. 네. 그런 네. 것처럼 토끼와 개는 네. 서로 작품을 만들어다주는 보약 같은 존재, 네.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. 사업 파트너로도 좋고 남녀 간의 관계도 좋습니다. 그럼 사실 저는 제 띠를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네네. 저는 양띠거든요. 네. 그럼 양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겠죠. 네. 양띠는 또 어떤 띠랑 잘 맞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. 네. 좀 알려주세요. 네. 양띠는 말띠입니다. 말띠요? 네. 네. 양과 말은 서로 흙과 나무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. 네. 네. 좋은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고 나뭇잎이 적절하게 빛도 마가를 주고 거름이 되어져야 좋은 흙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양띠 말띠 분들은 서로 득과 이익을 주는 존재로 만나면 돈복 터집니다. 말띠를 찾습니다. 성실한 네. 말띠를 찾습니다. 저 돈복 좀 터지고 싶거든요. 네. 혹시 말띠이십니까? 아, 우리 감독님은 말띠 절대 아니랍니다. 아, 절대 아니십니다. 아, 섭섭하다. 마지막으로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? 네. 마지막으로 네. 범띠와 돼지띠입니다. 범띠, 돼지띠. 네. 네. 이런 분들은 좋은 궁합들 중에서도 특히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범, 돼지는 네. 정말 잘 맞는다는 말씀이신 네. 거죠? 네. 대박입니다. 왜요? 왜냐하면 네. 물, 흙, 불, 금 네 가지 좋은 기운이 다 들어있습니다. 아, 범과 돼지띠는 다 가진 네. 아, 좋은 거 다 가졌네요, 진짜. 네. 내가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한다거나 네. 처음에는 잘 맞았지만 네. 갈수록 안 맞는 경우 네. 또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. 오늘 말씀드린 궁합이 좋은 띠끼리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같이 다니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네. 금전을 서로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띠입니다. 사실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얼마든지 또 좋지 않은 궁합은 또 한쌤한테 오시면은 또 이렇게 또 잘 해주시고 하실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보시고 내 배우자는 네. 나는 이 띠인데 내 배우자는 이 띠가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 있으실 때는 무조건 한쌤한테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그렇죠.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네. 자, 오늘은 만나면 돈복 터지는 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2021년에는 부디 궁합 좋은 띠 만나셔서 네. 하는 일에 있어서 몇 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네. 선생님이 덕담 한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. 저희 또 반갑게 인사 네. 한번 활기차게 하면서 마무리 그렇죠.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!